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 기능 통합형 휠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구동 부품이 모두 바퀴 안으로 들어가 배터리 탑재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는 만큼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독주 체제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오롱 오너 4세 이규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사장이 코오롱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사 경영 체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그동안의 노력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세계 최초로 기능 통합형 휠 구동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구동 부품 대부분을 휠 내부로 통합한 건데요. 기존에 쓸 수 없었던 휠과 휠 사이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차량의 휠 내부에서 동력 부품이 상하좌우로 움직입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새로운 구동 시스템 유니버설 휠 드라이브 시스템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유니휠 테크데이를 열고 유니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과 변속기를 거친 동력이 드라이브 샤프트, 등속 조인트를 통해 바퀴로 전달됩니다. 전기차 역시 구동 전달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차세대 EV 구동 시스템인 유니휠은 전기차의 감속기와 드라이브 샤프트, CV 조인트의 기능을 모두 휠 안에 넣고 모터를 각 휠 가까이에 배치해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좌우 휠 사이에 상당히 큰 공간을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CV 조인트와 감속기 기능을 휠 안쪽에 통합함으로써 모터는 소형화하고 공간을 최적화하는 좌우 휠 사이 확보된 공간은 추가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추가 배터리를 넣어 차 크기를 늘리지 않더라도 대형 전기차 이상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니휠은 작게는 4인치부터 크게는 25인치 이상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크기의 차량뿐 아니라 휠체어, 자전거, 배송 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기어비 조정, 윤활 냉각 시스템 고도화 등 상품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면서 직구, 역직구 시장 판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 강화와 해외 직구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급부상하며 국내 직구 시장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직구 역직구 수지 적자는 3조 6,811억 원을 기록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3조 4,823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통상 4분기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해외 대규모 직구 행사가 많아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적자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약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쿠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쿠팡의 앱 한국인 사용자는 지난해 10월 2,896만 명에서 지난 10월 2,846만 명으로 별반 차이가 없는 반면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한국인 사용자는 같은 기간 297만 명에서 613만 명으로 테무 앱의 한국인 사용자 수는 지난 8월 51만 명에서 10월 265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한국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배송 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한국 물류센터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가품 문제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배송 속도가 국내 기업들을 따라잡게 되는 순간 점유율의 역전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주문합니다. 우선은 그 해외 직구,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쪽 제품들이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셀러들로 관리가 안 되는데 제품들에 대한 퀄리티나 브랜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온라인 구매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환불 문제인데 그런 걸 좀 시스템화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우 교수는 이어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의 경우 중국 셀러들의 제품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해외 직구 비즈니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코오롱 오너가 4세인 이규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사장이 지주사 전략부문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코오롱 그룹은 오늘 지주사를 전략부문과 지원부문으로 나눠 이규호 신임 부회장이 전략부문을, 안병동 코오롱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원부문을 맡는 등 총 37명에 대한 2024년도 정기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이 신임 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정기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그룹 전반의 미래 사업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용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신임 부회장이 지주사 각자 대표로 나서면서 코오롱의 4사 경영체제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그룹은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룹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위기 속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데 인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5인승 순수전기 SUV EX30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EX30의 전면 디자인은 새롭게 디자인된 토르의 망치, LED 헤드라이트와 낮은 후드, 넓은 팬더와 범퍼 바깥쪽에 통합된 공기 흡입구를 통해 강력한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공기 역학을 향상시켰습니다. 후면부 하이테일 라이트와 프레임리스 도어 미러 등은 볼보 자동차가 앞으로 선보일 현대적인 전기차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파워트레인은 69kW시 배터리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200kW 모터를 결합해 역동적인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회 충전 시 최대 475km까지 주행이 가능해 도심 주행과 주말 장거리 여행까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10%에서 80%까지 약 26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 153kW의 DC 충전을 지원합니다. EX30 내부는 탑승자에게 편리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홈 사운드바에서 영감을 얻어 일반적으로 도어 트림에 위치하는 여러 개의 스피커를 앞 유리 하단에 통합해 새로운 수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센터 콘솔에 슬라이드 시스템을 적용해 필요에 따라 컵홀더로 사용하거나 작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순수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4천만 원대부터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네, 잠시 뒤 자정쯤이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선정이 됩니다. 61조 원 규모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민관 합동으로 원팀을 꾸려 부산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는데요. 특히 재계는 파리 현지에서 유치 지원에 나서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김효진 기자와 그간의 여정 정리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잠시 뒤 9시 30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를 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작합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오후 1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30분쯤에 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데요. 이 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대한민국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합니다. 이어 20분가량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오후 3시 정도 투표단이 입장해서 전자투표기를 받게 됩니다. 1차 투표에 투표 여부가 유동적인 1개 국가를 포함해 최대 180개국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180개국의 3분의 2인 120표 이상을 얻는 국가가 나오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3분의 2 이상 득표한 국가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1, 2위를 득표한 국가를 대상으로 곧바로 2차 결선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2차 결선 투표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국가가 최종 개최지가 됩니다. 전체 투표 시간은 최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게 결정될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2시 30분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세계 엑스포 부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재계에서 총력전을 좀 펼쳤는데 이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최태현 SK그룹 회장 그리고 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3천여 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면서 좀 표심 잡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재계는 정부와 원팀 코리아를 이뤄 발로 뛰었습니다. 작년 7월 유치위 결성 이후에 유치 활동을 위해 오간 거리를 모두 합산하면 지구 495바퀴에 맞먹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180개의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삼성이 31개국, 그리고 현대차가 20개국, LG 10개국, SK가 24국을 맡아 이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작년 10월 회장 승진 이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UAE, 스위스 순방에 동행했고 3월에는 일본과 중국, 5월에는 미국, 6월에는 프랑스와 베트남, 7월에는 태평양 지역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또 막판 총력전을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마지막까지 유치 지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 입국장과 국립오페라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형 옥외 광고를 설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8월 주요 대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엑스포 유치 지원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미국과 체코, UAE 등 20여 개국을 방문해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사업 관계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건데요. 이번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끝날 때까지 파리에서 머무르면서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메시지를 담아 특별 제작한 아트카 10대를 운행한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23일부터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 등 프랑스의 주요 명소와 국제 박람회 기구 본부, 각국 대사관을 순회하고 최종 투표일인 오늘은 회의장인 찰레데 콩그레 DC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임직원들과 파리로 날아가 막판 표심 잡기에 힘썼습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내용의 프랑스어 광고를 파리를 오가는 2층 대형버스 2대와 파리 시내버스 2028대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2028대는 파리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 규모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영국 런던에 부산 응원 메시지를 부착한 버스 210대, 벨기에 브뤼셀엔 대형 옥외 광고 등 유럽 전역에서 부산 유치 기원 광고를 펼쳤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부산의 강점을 널리 알렸습니다. 파리 인근 이실의 몰리노에 부산 유치를 응원하는 디지털 광고를 내걸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서도 부산 엑스포를 응원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부터 부산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메종드 부산이라는 거주 공간을 파리에 마련하고 파리에 있는 국제 박람회 기구 대사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지난 13일부터는 중남미, 미국, 유럽 7개국을 돌며 막판 유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파리에서의 유치 총력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 총수임에도 비행기의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모습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와 민간이 한 팀, 원팀이 돼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온 만큼 꼭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유치전에서 앞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민간 합동 홍보 활동을 통해 맹추격하면서 현재 전망은 안개 속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는 1차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2차 투표에 진출해 사우디와의 2파전에서 승기를 잡는 희망적인 역전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유치 활동에 정통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민관이 모든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과 집중을 다해 진정성 있게 설득해온 만큼 결선에서 사우디를 역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오늘 투표 현장 마지막 순간까지 표를 모으기 위해 설득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자정 이후 부산 유치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김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와 영화 감상은 물론 홈트레이닝과 재택근무를 위한 사무공간까지 집의 용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집을 늘리긴 쉽지 않은 만큼 같은 공간을 필요에 따라서 주방이나 홈오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현대건설이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하부레일을 따라 벽이 움직입니다. 원하는 수납가구를 자유롭게 배치해 실내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전동 수납장과 벽체 매립형 가구를 조합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H 트랜스포밍 월앤 퍼니처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무빙 수납장에 벽체 매립형 가구를 추가한 게 특징입니다. 무빙 수납장을 거실 쪽으로 배치하면 주방용품 등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팬트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납장을 주방 쪽으로 이동시킨 후 벽면에 매립된 4인용 식탁과 의자를 펼쳐 식사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수납장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케어 기능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가구를 이동시키는 만큼 하중을 잘 버티는 설계는 물론 각종 장치로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무빙 수납장 측면 및 상부에 가이드레일을 설치해 수납장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팬트리나 식사용으로 활용할 때는 수납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감지 센서를 통한 잠금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이 상품은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등촌역의 유상 옵션으로 처음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DH 및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향후 트랜스포밍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해 거주자의 심리나 건강 상태에 따라 가구와 벽체가 자동으로 변화하는 초개인화 공간도 개발하는 등 주거 모델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의 전장 오디오 자회사 하만이 음악재생 플랫폼 룬을 인수했습니다. 룬은 음악 애호가를 위한 음악재생 플랫폼으로 음악을 검색하고 원하는 음악을 찾기 위한 풍부한 인터페이스를 갖췄습니다. 대부분의 오디오 디바이스와 호환이 되고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재생 엔진 등이 특징입니다. 룬은 모든 PC 운영체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뉴클리어스라는 하드웨어 서버 장치 라인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로저스 하만 라이프스타일 본부장은 뛰어난 재능을 지닌 룬의 팀에 합류해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룬은 하만의 기존 사업부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룬의 모든 서비스 운영은 그대로 유지되고 룬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160개 이상의 오디오 브랜드와 1000개 이상의 고성능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룬의 개방형 에코시스템 유지를 위해 하만은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에 대한 룬의 지원과 UI, UX 디자인 전문성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사인 LS 머티리얼즈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전기차 2차 전지, 로봇, 풍력 등 유망 친환경 신성장 사업을 아우르는 종합 수혜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홍영우 LS 머티리얼즈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S 머티리얼즈는 미래 친환경 전기화 시대를 선도하는 LS 그룹의 핵심 소재 부품 기업이라며 상장 후에도 탄소 중립 밸류체인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전방 시장을 아우르는 종합 수혜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S 머티리얼즈의 공모 주식 수는 신주 60%로 총 1,462만 5천 주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4,400에서 5,500원으로 예상 공모 금액은 최대 804억 원입니다. 공모 작업은 뉴시 통합 생산시설 구축과 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리튬 이온 커패시터,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 신제품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장 주관사는 KB증권과 키움증권이며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12월 12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과 빠른 생산 속도가 힘을 발휘한 건데요. 수주 규모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5공장 완공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건의 신규 위탁 생산, 네 건의 증액 위탁 생산 계약 등 다섯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누적 수주액 3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다섯 건의 수주 금액은 전체 7,608억 원으로 연간 누적 수주액 3조 4,876억 원을 기록해 작년 1조 7,835억 원 대비 갑절로 늘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계약은 최소 구매 물량 보전 방식으로 진행돼 계약 이후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계약 금액과 물량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공시된 계약 11건 중 증액 계약은 7건으로 8,805억 원 수준입니다. 공개된 고객사로는 GSK, 얀센,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도 GSK, 일라이릴리,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12건, 1조 1,581억 원의 증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배경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세계 최대 생산 능력과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 속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품질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전체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의 빠른 가동률 상승세로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했는데 이를 증명하듯 올해 연간 누적 매출 3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빅파마 고객사 증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글로벌 톱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고객사의 위탁 생산 요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 증설에 착수하고 완공 시기를 오는 2025년 4월로 앞당겼습니다. 5공장 완공 시 삼바의 전체 생산 능력은 78만 4천 리터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카카오 이모티콘이 출시 1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누적 개별 이모티콘 수는 약 60만 개, 누적 발신량은 2,600억 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3개월째 상승해 5%대로 올라섰습니다. 당시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가 퍼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뛴 영향입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배임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지난 8월 조 회장이 보낸 보석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또 당첨금 약 15억 원의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액 전액이 복권기금에 기속될 상황입니다. 미수령 로또 복권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가 됐으며 같은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북극 한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위는 점점 강해질 텐데요. 수요일인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 많은 지역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 11월의 마지막 날인 모레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동해안과 경상 동부를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 한때 내리면서 대부분 5mm 안팎의 비나 1cm 안팎의 눈으로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경상 서부 내륙,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1도, 춘천 3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부분 영하 1도로 시작해 낮 기온 5도 안팎 보이겠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1도, 대구 0도로 출발해 한낮엔 전주와 대구 7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도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계속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일부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